에도 시대부터 메이지 시대에 걸친 에사시는 나한백 목재와 청어의 교육에 의해 번영을 누렸는데 에사시의 5월은 에도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라고 일컬어진 만큼 영화를 누렸습니다. 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던 것이 키타마에 분의 선박입니다. 출항선 3,000척, 입항선 3,000척. 거센 파도를 넘어 수많은 기타마의 군의 선박이 저 멀리 에조지 에사시의 항구를 목표로 나아갔습니다. 에사시초는 홋카이도 내에서도 옛부터 개항한 항구 도시의 하나. 거리에는 현재도 상가나 창고 등의 오래된 건물이 많이 남겨져 키타마의 분의 선박 교육의 모습을 남기고 있습니다. 에사시의 발전은 에도 시대 중기에 마츠마에 번이 마츠마에 하코다테와 함께 에사시를 번의 교육항으로 지정했던 것이 시작입니다. 에사시 앞바다에 떠 있는 카모메 섬. 이 섬은 키타마의 분의 선박이 정박하는 천년의 양항이었습니다. 당초에는 히바라고 불린 나한백 목재가 주된 교역품이었습니다. 마스마의 번은 관공서를 에사시에 설치하여 에사시 주변에 자생하고 있는 나한백의 벌채를 관리하였습니다. 그 관공서는 지금의 구 히야마니시 군청이 있는 장소에 설치되었습니다. 관공서의 문은 이전되어 호케지 절의 산문으로 현재도 남아 있습니다. 그 후 산불 등도 있어 나한백의 교육은 정체되었지만 이를 대신한 것이 청어 교육입니다. 말린 청어 등의 식용뿐만 아니라 면화와 쪽 등의 재배에 빠뜨릴 수 없는 비료로 가공되어 혼슈 지방으로 운반되었습니다. 이 교역에서 활약한 것이 키타마의 분의 선박입니다. 키타마의 분의 선박은 세토 내해와 일본 해에서 각지의 명상품을 사들여 비싸게 팔리는 장소에서 팔았습니다. 에사시에는 쌀, 술, 목면 등의 생활물자가 운반되어 왔습니다. 키타마의 분의 선박 교역에서는 오미 상인으로 불린 현재의 시가현 출신의 상인이 활발히 활약했습니다. 출항선 3,000척, 입항선 3,000척이라 불렸던 키타마의 분의 선박 교역의 전성기였던 에사시에는 많은 선주와 거상들이 거주하여 거리는 사람과 물건 그리고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더욱이 에사시 오이와케 등의 민속 예능과 생활문화 등이 혼슈 지방에서 전해졌습니다. 국가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구 나카무라 일족의 주택. 주 재료에는 나한백이 사용됐고 토대에는 기타마의 분의 선박으로 운반해온 후쿠이현의 샤쿠다니석을 쌓아 올렸습니다. 이 건물은 당시 해산물의 중매상이었던 오미 상인 오하시 우에가 지은 것으로 에사시의 상가 건축을 대표하는 건물입니다. 창고에 수납한 상품과 서류를 소중히 지키기 위해 창고의 문도 사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사지의 내동이 일렬로 나란히 늘어서 있고 그 옆에 토리니와라 불리는 통로가 나 있습니다. 가장 바다 쪽에는 하네다시라 불리는 기둥이 세워져 있고 바닷가에서 직접 화물을 옮겨 넣을 수 있는 문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시는 이 하네다시의 바로 앞이 바다였기 때문에 상가가 처마를 맞대고 늘어서 있었습니다.
오래된 자료 속에서 재미있는 문자를 발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어를 한자로 쓰면 물고기 어와 가릴 간이 합쳐져 있지만 에사시에서는 이런 문자로 쓰고 있었습니다. 마스마의 번에서는 쌀이 생산되지 않아 청어 덕분에 재정이 성립되고 있었기 때문에 청어는 생선이 아니라 쌀이다 라는 발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청어는 그만큼 중요한 수입원이었습니다. 기타마의 분해 선박은 생활물자만 운반한 것은 아닙니다. 귀중한 일상생활용품과 세련된 문화도 가져왔습니다. 어장의 관리자들이나 상인들은 청어 무리가 몰려오기를 기다리면서 하이쿠를 짓는 모임을 열었다고 합니다. 호케지 절의 천장화 하포니라미노리는 문인화의 대가인 이케노 다이카 작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호케지 절의 천장화 하포니라미노리는 문인화의 대가인 이케노 다이카 작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이 모여 다양한 문화가 유입된 에사시. 마을에 남겨진 문화재는 그 모습을 오늘날에 전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에사시의 경제를 뒷받침해왔던 청어도 메이지 시대 후반이 되자 점차 잡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13년을 마지막으로 에사시의 바다에서 청어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상인들도 마을을 떠나고 청어 작업원의 노랫소리도 먼 기억이 된 지금 에사시에 남겨진 거리 경감만이 이 청어의 기억을 남기고 있습니다.